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자리에 이번 경기에 콘테 감독은 페리시치를 공격수 위치에 기용했습니다. 페리시치로서는 그동안 틈틈이 노리던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을 그가 부상으로 빠지고 나서야 쟁취할 수 있었는데요. 영국 축구 전문가들 역시 이를 언급하며 페리시치가 꿈에 그리던 자리를 얻었다. 그토록 원하던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라며 페리시치의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행동들을 보여줬던 것이라고 생각한 듯 싶은데요.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중 페리시치의 충격적인 한 장면이 포착되며 영국 해설진들은 당황스러워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는 순식간에 해외 축구 커뮤니티들로 일파만파 퍼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대체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대체해본 페리시치에게 어떤 모습이 보였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리버풀전, 공개했던 선발 라인업부터 뜨거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한국시간 7일 오전 1시 30분 잉글랜드 런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 2022-202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홈 경기를 치렀었는데요. 토트넘은 굉장히 위태로운 위치였습니다. 토트넘의 부상 이탈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수비의 중추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격의 중추인 손흥민 선수까지 안면 골절 부상으로 인해 결장하며 토트넘은 전례 없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 개막전까지 열리는 3경기에서 모두 결장할 예정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토트넘은 히샬리송과 대안 쿨루셉스키, 루카스 모우라의 몸 상태가 모두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활약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콘테 감독은 부상으로 빠진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에 자신의 양아들 페리시치를 기용했는데요. 이번 경기 토트넘은 이반 페리시치와 해리 케인을 투톱으로 배치했습니다. 이에 리버풀은 4-3-3으로 맞섰는데요. 3톱은 다윈 누네스, 호베르트 피르미누, 그리고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와 함께 득점왕을 거머쥐었던 모하메드 살라가 형성했습니다. 선발 명단을 두고 해외 축구 팬들은 페리시치가 벌써 한바구음을 짓는 게 눈에 선하다. 그렇게 호시탐탐 손흥민의 자리를 노리더니 정말 얻게 되지 않았냐. 이번 경기에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와 같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두의 관심을 독차지한 토트넘과 리버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부상만 아니었다면 지난 시즌 득점왕들끼리의 경기를 볼 수 있었기에 축구 팬들에게는 더더욱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대체한 페리시치는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말리기 시작했던 토트넘은 결국 살라의 멀티골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1-1이라는 패배를 안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 영국 여론들은 모두 입을 모아 손흥민이 자리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 적어도 무승부는 할 수 있었다 라며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또한 페리시치의 경기력은 그동안 보여줬던 것들 중 가장 인상적이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안겨주진 못했다 라고 평했습니다. 해외 축구 팬들 역시 그동안 페리시치가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뺏기까지 하며 열정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실력이다. 도대체 저 정도밖에 못할 거면 그동안 윙백이면서 왜 이리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던 것이냐 라며 혹독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와 함께 경기 중 페리시치의 특이한 모습들이 포착되며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페리시치가 날뛸 듯 기뻐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경기 내내 그의 표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경기 후에도 나쁜 안색에 영국 축구 팬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거냐, 분명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안색이 완전 나쁘다 라고 짚으며 의아해하는 반응들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대로 본 듯 싶은데요. 경기 후 영국 해설진들의 분석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해설진들은 페리시치가 오늘 손흥민 포지션에서 뛰어봤는데 경기 내내 표정이 좋지 못했다 라며 웃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마 본인이 생각한 것과는 꽤 달랐기 때문일 거다. 확실히 페리시치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다. 오늘 손흥민 선수를 대체한 모습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결정적인 데에서 부족했다 라며 콕 짚었습니다. 페리시치는 무척이나 공격적인 윙백이다. 그러나 이는 공격수의 포지션과는 많이 다른다. 특히 손흥민의 공격 스타일은 압도적인 스피드와 경기 판단력으로 유명하다. 손흥민의 모든 슈팅 하나하나, 패스 하나하나는 철저한 계산 아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해리 케인과의 조합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페리시치에게 다르게 작용한다 라고 설명했고, 이어서
페리시치의 오늘 패스는 좋았다. 그러나 그동안 윙백이어서 몰랐던 단점들이 하나 둘 드러났을 것이다. 그의 패스와 슈팅들은 통틀어서 노리는 대상이 없었다. 수많은 패스량에 비해 대부분 제대로 전달된 것보다 토트넘 수비수에 맞고 튕겨나가는 횟수가 더 많았다. 또한 스피드도 느렸기에 그동안 손흥민의 스피드에 기대 수많은 것들을 이뤄온 토트넘 입장에서는 답답했다. 페리시치는 생각보다 손흥민이 담당하는 영역이 너무 넓어 깜짝 놀라고 난처했을 것이다. 확실히 토트넘이 해리 케인과 손흥민에게 너무 기대는 것에 문제점이 보이는 경기였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페리시치는 해리 케인과의 조합에서 이득을 얻을 수가 없었다. 물론 오늘이 처음으로 투톱으로서 합을 맞춘 날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스타일이라면 해리 케인과의 좋은 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 콘테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페리시치 자체가 못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를 제대로 기용하기에는 토트넘의 많은 공격수들과 수비수들의 스타일과 안 맞기 때문이다 라며 페리시치가 정말 까다로운 선수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경기 후 페리시치는 생각이 많은 표정이었는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빠진 앞으로 3경기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